언제나 고민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고민거리가 된 고민이 있다. 아, 오늘 뭐 먹지? 날마다 메뉴 걱정뿐인 당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화려한 만찬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에 대해서 말이다. 냄비는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끓여낸다. 냄비는 늘 싱싱한 생선을 주는 깊은 바다 같다. 헉헉헉 뜨거운 숨을 뿜으면서도 냄비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군소리가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한 몸 바쳐온 고마운 냄비. 한 가정의 역사와 함께 해오며 그렇죠. 냄비에 남은 것은 흠집과 기름때, 무지개 얼룩. 이처럼 영광의 상처가 가득한 냄비는 우리 모두의 주방에 어김없이 존재하는데 혹시 이러한 냄비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소환해본다. 냄비의 요정. 요? 오래된 냄비를 쓰고 있으시다고요? 당신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 코팅 냄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일부 벗겨지기도 하게 되는데요. 벗겨진 코팅 냄비의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이라든지 기타 다른 중금속 이온들이 용출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피부처럼 이제 막 태어난 냄비의 피부 역시 티 없이 맑았지만 한 몸 불사르면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냄비는 세월이 흘러 부식되고 때가 끼고 말았는데 냄비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중금속을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축적이 되게 되면 뼈와 콩팥의 손상 그리고 적혈구의 감소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오래된 냄비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주방이 아니다. 일반 냄비는 3년, 스테인레스 냄비는 6년이 지났다면 고물상으로 가자. 뜻하지 않은 선물이 생길 수도 있다. 오래된 냄비들이 은퇴의 걱정이라고요? 주방의 세대 교체를 이룰 반짝반짝 새로운 냄비들이 바로 여기 있다.